예, 국거리 머리카락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동영상 찍어가지고 올려드릴게요. 자, 국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카락이 하나, 둘, 셋, 넷, 네 장단이 나옵니다. 네 장단이. 그래서 일단 국거리 장단을 이제 연주하려면은 국거리 박자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한 장단 꼬리 하나, 둘, 셋, 둘, 둘, 셋, 셋, 둘, 셋, 넷, 둘, 셋. 이게 국거리 한 장단입니다. 그래서 이한 장단이 머리카락에서는 네 장단이 나와요. 그네 장단에 대한 가락의 좀 박자나 흐름에 대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. 일단 제가 한번 좀 쳐볼게요. 일단 네 장단을. 자, 하나, 둘, 셋, 둘, 셋, 얼쑤. 좋다. 이렇게 해서 네 장단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 가락은 뭐 거의 설장구나 삼도나 거의 이 가락하고 다 똑같이 치고 있습니다. 특별하게 변하지 않은 이상 이 가락이 이제 주로 많이 거의 100%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장단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따라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거. 첫 번째 거, 하나, 둘, 셋할때첫 번째 박자만 치는 거죠. 3박자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묶음이에요, 국거리가. 그쵸? 방금 좀 전에 얘기했듯이. 그래서, 하나, 둘, 셋, 둘, 둘, 셋. 세 번째에서는 셋, 둘, 셋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박을 쳐주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에서는 이제 추임새로 이제 메꿔주는 거고. 하나, 둘, 셋, 둘, 둘, 셋, 셋, 둘, 셋, 얼쑤. 이거죠. 그래서 국골 같은 경우는 좀 빠르기가 느리기 때문에 연주를 이렇게 가락을 박자만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손의 움직임, 발림이라고 하죠. 이것도 이쁘게 잘 해주셔야 돼요. 다시 얘기해서 하나, 둘, 셋, 둘, 둘, 셋, 둘, 셋 이런 것도 맞아요. 맞는데 내 손에 이제 그만큼 호흡 먹고 박자의 그 호흡 구간을 다 몸으로 계산하면서 쳐야 된다는 거죠. 어떻게요? 하나, 둘, 셋 이렇게. 둘, 셋, 둘, 셋, 얼쑤. 이렇게. 얼쑤도, 얼쑤. 이렇게 3박자에 맞아야 되는 거죠. 얼쑤 해도 안 되고, 얼쑤 해도 안 되는 거고. 그래서 그 박자의 계산이 잘 맞게끔, 이렇게 모든 거다 호흡을 해주셔야 돼요. 가락도 그렇고, 내 호흡도 그렇고, 추임새도 똑같고. 자, 두 번째 응답. 두 번째는 하나, 둘에 칩니다. 하나, 둘, 셋. 안 치죠. 하나, 둘, 셋. 좋다. 마지막에도 역시 추임새를 했죠. 그러니까 세 번째 게좀 어렵죠. 세 번째는 저 앞에 반주 정도는 2박으로 계산해 주는 게좀 쉬워요. 원래 3박을 해야 되는데 2박으로 좀 계산해서 하면 됩니다. 한번 쳐볼까요? 반절만 쳐볼게요.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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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, 이게 반절이죠. 또 마지막 반절은 이것도 반절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참 쉬운데 연기하면 좀 어려워요. 어떻게요?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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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, 덩, 이렇게 되는 거죠. 다시 합니다. 네 번째는, 하나, 둘, 셋, 둘,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어요. 다시요. 하나, 둘, 셋, 둘, 셋, 그래서 네 장단입니다. 다시 한번 천천히 쳐보겠습니다. 구음부터요.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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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수,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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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, 땅, 땅, 덩, 더궁, 따쿵, 궁, 따구궁, 땅, 땅, 다르르, 따쿵, 따구궁, 따. 이겁니다. 다시 마지막 한번 쳐볼게요. 속도로 갑니다. 응. 좋다.